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그루밍 사건입니다. 모 대형교회 목사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 지배를 통한 성범죄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그루밍 범죄입니다. 그루밍을 해외에서는 차일드 그루밍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미성년자 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그루밍 범죄다라는 이제 구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루밍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게 어떻게 다른 개념입니까? 피해자를 스스로 의심하게 해서 자책하게 하고 종국에는 자존감을 잃게 하는 가스라이팅과는 달리 그루밍 범죄는 애정 사랑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루밍 범죄는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성립돼 있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이 때문에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합니다라고 항변하면 판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 이처럼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당하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으로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루밍 범죄와 관련돼서 이 수사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 설명드린 사례는 한 태권도 도장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B씨가 14세 제자 A양과 성관계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예. A양은 B씨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강압적이었다고 털어놨는데요. B씨는 성폭행을 시도한 뒤에도 A양에게 좋아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예. A양의 거절에도 일방적인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예. 불편함을 느끼던 A양은 어느 순간 갈수록 B씨가 편해졌고 오히려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는 좋아하게 된다는 착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A양은 B씨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를 사랑한다고 주변에도 말했는데요. 예. A양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하자고 B씨가 책임진다고 그랬다며 빨리 어른 돼서 B씨와 만나고 싶다. 며 B씨가 처벌을 받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입니다. 예. 타깃에 덫을 뿌렸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그루밍 전략을 많이 쓰는 것인데요. 돌봄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것을 대가로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사실 덫에 걸린 거라고는 걸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인식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루밍, 어떤 과정을 걸쳐서 진행이 됩니까? 예, 그루밍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예. 먼저 피해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예. 다음으로 가해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감을 감소시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오로지 이제 가해자의 말만 따르게 되어서 고립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그루밍 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루밍 범죄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루밍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없이 성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서
성적접촉을 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범죄들을 우리는 그루밍 범죄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법 영역에서는 그루밍 범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루밍 범죄라는 개념은 보통 세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가지요. 예. 네. 첫 번째로는 그루밍을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이전 그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예비 단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루밍 방법을 사용해서 비폭력적 성적 접촉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뭐 속여서 성범죄로 간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루밍 방법이 선행된 폭력적인 성적 접촉이 있는데요. 이는 기존 성폭력 범죄의 동기나 수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예.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루밍 범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의미를 범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로는 영국의 성범죄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은 두 번째 의미로 전제를 해서 기존의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규율하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영국과 같이 그루밍 자체를 범죄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으로는 통과가 안 됐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2020년 5월경에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법에 폭행과 협박 외에도 예. 위계, 즉 속이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비 음모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예, 예. 나아가서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이 성관계 행위 자체에 대한 속임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과 동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그 위계라는 속이는 그 행위를 폭넓게 해석을 해서 예. 그 책임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예. 결국 현행법과 현행 판례하에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만 한다면 성범죄의 예비 음모죄 내지 위계에 의한 성관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아동을 상대로 한 그루밍 범죄자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아이, 아동을 천천히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나처럼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부모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훼손시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의존과 집착을 확인하고 나서 점차 물리적, 신체적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시도하면서 아이들이 가족에게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격려하고 문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강력한 범죄로 확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루밍 범죄를 이제 다뤄봤는데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전혀 이제 확립되지 않을 수 있는 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앞으로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을 상대로 한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미성년자 등이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몇 살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위와 같은 흐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 단순하게 나이를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로 흐를 위험성이 존재하는데요. 예. 실제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 성범죄 등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